네, 잠수함을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는데요. 야, 꽤 커 보이는데도 안에 들어가면 실내 공간이. 저 마스트에는 뭐 두 사람도 설 수 없고 한 사람만 겨우 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참수리 고속정으로. 참수리 고속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서울항공은 해군 홍보관 2층 외부 갑판, 1층에 조타실, 통산실, B1이 영상실. B1에 와서 이제 영상도 한번 봐야죠. 12층부터. 네. 여기 이제 발칸토가 아까 2문, 2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위에서 이게 2문이고 쌍발코가 저 앞에 있는 것이 쌍발코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보기에 그 저 전투 그 완전히 작은 그 배가 아닌데, 그 저기 맞나? 참수리정 맞네. 제대로 그 저기 과열된 식사를 못한다는. 자, 네. 계속 칠 때 이제 운영할 때는 이제 계속 막 배가 막 움직일 테니까, 네,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야죠. 네, 완전히 딱 고정을 시켜놨죠. 여기 이제 발칸포. 네, 발칸포. 뭐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위로 들어가나? 여기 문이, 아, 여기로 들어갈 모양인데. 나는 뭐를 해도 자네 각이 나와요. 회전 참. 야, 여기서 이제 뭐야? 사수. 이거 뭐지? 옆에 뒤에 선장이 서 있을 거고. 다시. 이게 뭐야? 통신실. 통신실. 예, 사람 있으니까 찍진 않겠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왔구나. 예. 어? 이쪽에도 문이 있었네. 아, 이렇게 통하는군요. 이제 고속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배가 흔들릴 테니까, 예, 굉장히, 예, 힘들었겠죠? 이게 이제 쌍발포. 예, 역시 이것도 사격하는 사람은 1인이네, 1인. 예. 예. 31포 일발 필주.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조타실하고 통신실.
이 안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홍보관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동료들과 많은 추억.